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농장에서 나온 작물들로 밥을 만들어 먹을 예정이라서 농장 작물들을 뿌려갈 예정입니다. 먼저 호박을 뿌려갑니다. 좀 못생긴 친구들로 캐스팅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이 농작물의 세계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호박 뿌려가요. 어쩌다가 이 꼴이 났네. 이거는 꽃대다가 그런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귀찮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 꽃이 있죠? 여기 허벅이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을 떼고 귀를 씌워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랐다 판단이 돼서 이제 꽃을 뗄 때 잘 안 떼진 애들이 있어요. 어디서 꽃을 떼야 인기를 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떼다가 살점이 같이 뜯겨나 아까버릴 거야. 그럼 얘는 한순간에 시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아이들 제가 캐스팅합니다.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인간 세계 기준에만 못 미치는 아이들. 하지만 호박의 세계에선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 녹록지 않게 다 녹록지 않게 했어. 딱 봐도 못생겼죠? 너무 한여다 컸는데 사는 게 쉽지 않다, 그지? 사실 제가 캐스팅했어. 마치냐, 못난 얘기만 했다. 그치, 이렇게 돼야 예쁜 게 잘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떼다가 아까 전에 전체가 잘려나가는 거랍니다. 시장에서 가치를 못 받을지언정 너무 맛있고 훌륭한 호박이. 아유, 속상해. 이제 저기 청양고추랑 가지 길거리 캐스팅을 해봅니다. 제 캐스팅 기준은 인간세계 그 시장에서 이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농작물의 세계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한 아이들, 쉽게 말하면 못생긴 아이들을 캐스팅합니다. 어우, 쟤 진짜 못생겼다. 이야, 저건 야 물건이다. 야, 이거 봐라. 자기 멋대로 자란 아이들. 이게 나다, 이거야. 이게 난데 뭐 어쩔 건데. 저는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와우. 뭐야? 손가락 좀 있는 녀석인가? 물렸나요? 네. 캐스팅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지. 우연하게 대처합니다. 오늘 요리는 약간 장어덮밥 스타일로 갈 거라서 딱 봤을 때 장어의 느낌이 있다 하는 느낌. 뿌려갈 예정이에요. 약간 진짜 장어 같다. 생동감 있네. 앞머리가 오늘 나랑 비슷한데? 앞머리? 어제 머리 감고 나가지고 앞머리 난리 났거든. 캐스팅 완료. 가지를 이용한 가지 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레시피 본 거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근데 장어 덮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장어 느낌이 나는 가지로다가 분리해가지고 이걸로 가지 덮밥 한번 만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했나?
식어졌어.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과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고 합니다. 되게 맛있대요. 물론 제가 만들어서 먹어봐야 알겠지만 저도 일단 맛있다고 하니 만들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걸 다 하냐? 저는 태생이 느린 아이예요. 이렇게 밥해서 먹으려면 적어도 2시간은 저에게 주셔야 밥을 냉동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런 거 막 이거 요리 이런 거 하면서 스모토크 하는 게 또 저 유행이라고 하던데.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왜 그럴 수 있어요? 아, 원래 요리할 때 머리도 깔끔하게 묶어야 돼가지고 포니테일로 하나를 묶었었는데 갑자기 또 아, 조금 재미가 없는데. 나 좀 재밌게 묶고 싶은데 해가지고 양갈래로 묶어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동그랗게 묶을 것 같은 거 제가 머리가 좀 자랐거든요. 갑자기 뿌가가 생각이 난 거. 전설의 캐릭터 뿌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뿌가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묶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약간 요리 잘하는 꼬마 주방장 같지 않나요? 실력이 진짜 개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주방장 타이틀을 한 거. 근데 이제 MZ잖아.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막 이런 거 그냥 식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레시피를 이렇게 요즘에 그거 유행이야. 중이 혼밥? 렛츠고. 중이 혼밥은 뭐야? 중이 혼밥. 학생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거. 중이가? 어. 근데 엄청 요리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야. 맨날 시작할 때 중이 혼밥? 렛츠고 이래. 너무 대단하다. 그 중학생. 그치. 엄청 남짝죠. 서른 혼밥? 렛츠고. 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덮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 아니요. 가지덮밥입니다. 이걸로 해야 돼. 이미 그렇게 또 정해져 있어. 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덮밥입니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아냐? 중2 혼밥이 너한테 왜 뜨냐? 중2한테 뜨는 것도 아니고. 거기 댓글들 보면 어른들도 많아. 아, 진짜? 어른들은 그걸 왜 보는 걸까? 응, 귀엽잖아. 기특해서? 참, 별난 세상이야. 언니는 도대체 뭐 봤다는 거야? 아, 인간관계. 이런 사람들을 꼭 손절하세요. 너 손절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게 왜 뜨는 거야? 자동차 들 때 있고. 그런 거,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번에 뭐, 르노, 대빵 큰 자동차 나온 거, 그런 것도. 이 정도 되면 그냥 아저씨랑 몸 바뀐 거 아니냐? 아저씨들도 요즘에 뉴진스터. 난 뭐야 그러면. 펜더 골소스 갑니다. 아 귀여워. 펜더 골소스 렛츠고. 아빠 수저로 한 수정. 아이고 자 다시 할게요. 간장 한 숟가락, 물 두 숟가락, 굴소스 1.5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아니 너무 편서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은 뭐뭐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알겠어. 지금은 간장 한 숟가락, 물 두 숟가락, 굴소스 1.5 숟가락 들어갔고요. 참기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네. 참기름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다음 이제 올리고당 한 숟가락. Let's go. 네. 자, 됐고요. 후추 톡톡이라 되어 있어요. 제가 또 후추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톡톡 말고 토로토 톡톡톡 해줄게요. 토록토록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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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팝판에서 넌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샤워, 렛츠고. 아이, 샤워. 대가리를 썰어주시고. Let's do this. And shake it. 미안한데 밥이 있어? 어떡해, 나 배고픈데.
이런 경우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요리하다가 이제 밥 할 때 드셨나? 그런 경우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바로 그런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밥이 하나도 없어요. 해야 돼요. 자, 밥 렛츠 고. 제가 밥이 없어가지고 애호박 간장국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토크 가능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요. 저기도 애호박을 키우니까 애호박 먹는 게 맨날 된장찌개 들어가는 거? 호박장? 그 정도 끝인 거예요. 애호박으로 먹을 수 있는 좀 다른 음식 없을까? 하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 이건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만들고 있다. 절여줄 거예요. 호박 절여줄 거예요. 요즘에는 그... 참 뭐냐... 지브리 이런 가사 없는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지브리. 아, 나 토토로 좋아해요. 빵빵 빵빵 빵빵빵. 호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류수영님께서 만드신 애호박장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형성도 좋아해. 진짜? 남자주인공 잘생겼어.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나도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난 하울의 움직임을 안 좋아해. 왜? 둥그럽게 생긴 애들이 많이 나와. 난 지브리 귀를 기울이면만 좋아해.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해? 뭔가 그거는 딱 사사랑 그거야. 그 이야기야. 얼마나 귀여워, 똑똑하고. 바이올린 치워봐라. 바이올린 너 만든다고. 너무 슬프겠다. 좋아하는데 바이올린 치워 떠난다고 하네. 그니까. 근데 그렇게 완전 수능 안 그러잖아. 진짜. 진짜 만나봐서, 아, 진짜 사람들 몇 대 진짜 거지 같구나. 느끼는 것도 많이 큰데. 언니 거지 같았어? 굉장히 거지 같았어요. 이래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구나. 차라리 안 만났으면 아름다운 추억 하나라도 갖고 있었을 텐데. 첫사랑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첫사랑이랑? 응.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첫사랑이랑 만나보신 분 계시면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좋았는지 아니면 저처럼 거지 같았는지. 왜 거지 같았는지 말한 건 너무 TMI겠지? 맛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방금 거 먹은 거 진짜 기절하게 맛있어. 약간 감자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감자 고구마 만나는 거. 쭉쭉 들어가네. 그냥 들어가는데 밥 없이도? 너무 맛있는데? 꼭 해 드셔서 드셔보세요. 와, 루시앙 씨 대박이다. 천재인가 봐. 루시앙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앙 님 감사합니다. 장어 입장. 제 이름 알아? 미우. 포켓몬 디지몬 세대에 있으신가요? 이게 또 포켓몬판, 디지몬판 또 아니다. 언니 가 컸잖아. 아니, 뭘 가 컸다네. 그냥 두 가지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저는 원래 포켓몬파였는데 디지몬의 히스토리, 서사를 듣고 이제 대박이다 해가지고 요즘 들어 보게 된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서른 들어서 디지몬의 세계에 이제 입문하게 된.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디지몬을 보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 애들이 막 이상한 색으로 막 빨려들어가서 그 디지털 세계에 이렇게 빨려들어간 그게 있거든? 근데 딱 눈을 뜨는데 그 앞에 자기랑 이게 매칭이 된 디지몬이, 디지몬이 있어. 근데 그 디지몬이 예은이면, 예은아, 드디어 눈을 떴구나. 나 너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이러는데. 헐, 슬프다. 그게 막. 자기도 완전 레벨 엄청 낮은 그 디지몬인데 가장 애기 때 뭐 엄청 막 무서운 애가 막 다 갉아먹어서 막 공격하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막 이따가 그 태행을 지키려고 아궁을 떠 애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걔한테 안 돌리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너무 기특하려 장어처럼 움직이긴 한다. 생이 빵이 생이 빵. 야이 뭐야? 야이 뭐야? 괜찮아요?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뭐든 괜찮아. 너 장어 덮밥 먹어봤어? 아니. 나 진짜 좋은 데 가서 장어 덮밥 먹어보고 싶어. 장어 덮밥 맛집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장어덮밥 이렇게 생겼나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이렇게는 안 생겼지. 너도 안 먹으면 어떡해. 나는 많이 봤지. 미국에 장어덮밥 되게 많이 나와. 사람들이 좋은 거 많이 먹구나, 이거. 오, 장어덮밥 같아. 계란이 되게 안 신선한가 봐. 아유, 어디까지 퍼지는 건지 모르겠네. 서로 만났다, 서로 만났어. 사랑 같네. 다를 때 태어났잖아. 근데 이어졌잖아. 그런 거야.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친구는? 친구랑 달라? 친구들 남자친구 생기면 딱 떠나갔지. 그러니까 다른 거지. 남자친구랑 떠나갔지. 3, 2, 1. 가지 맛이 잘 안 나는데? 난 청수도 맛이 별로 안 같아. 이거 이렇게 만들고 얼마 받겠어? 청수도 먹는 12,000원. 진짜. 고추만 남았네. 매운 거 잘 못 먹는다. 난 매운 거 진짜 잘 못 먹겠어. 안 먹으면 좋지 않아? 위에 몰려가잖아. 다이어트 좋대, 근데. 운동을 하는 게 맞지? 그 매운 거 먹으면 얼마 받는 거야? 맞아, 맞는 말이야. 자, 국 사러 가볼까? 코스 요리 같다, 야. 마스크팩 같아. 예은아. 언니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마스크팩이라니 좋은 거지 얇게 잘 붙였다는 거잖아 국수는 행복의 음식입니다 길게 이어진 길게 이어진 국수 면발은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며 혼인 등 좋은 날에 먹는 행복의 음식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국수를 먹으며 행복을 나누세요 알지 그가 간단하게 먹을 겸 잔치고 웃음 국밥도 맛있게 만들어진 면이야 시원이 언니 그럼 시켜서 밥 많이 먹고 왔네 언니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볼까? 아니야 그럼 이번 기회에 친구해 동갑이야 시원이 언니랑? 응 너 그렇게 간단하게 친구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 진짜
일부러 캐러멜 라이싱 한 거예요. 애국박의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오, 냄새 너무 좋아. 스멜 굿.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세상에. 너무 맛있네. 우리 요리 대성공이네. 시간이 오면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오래오래 못 만들어. 전날에 미리 준비해놔야지. 치즈원 메뉴 하나 고르라 그래. 우리 메뉴 많이 생겼어. 진짜? 뭐 먹을지 이거? 우리 만든 것들 세 개. 디저트로는 그거 대머리 복숭아 민수. 음식으로는 토마토 주스랑 근데 그건 시끄러워서 낮에만 먹을 수 있어. 낮 한정 메뉴. 층간소음 이슈. 단짠단짠이네. 호박에서 약간 단맛이 나고 이 소스랑 김에서 나오는 짠맛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 단짠단짠이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응. 너무 오면 훨씬 나아. 재료 있나? 재료는 있는데 엄마가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아, 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피해. 엄마는 한국에서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응. 태어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있을 것 같아. 사람 질문 너무 느려서 확 병이 잡았어. So delicious. 너무 맛있어요. 원래 저희 이것도 사실 댓글에 저희 농장에서 나는 그 농작물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싶다 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꽤 계셔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러면 호박하고 텃밭에 있는 작물들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덕분에 진짜 맛있는 메뉴들 많이 이빨 벗었어. 죄송스러워. 저도 이런 식사 예절을 좀 지키는 편에 식사 예절 지키는 편에 아니야 왜 하는 거였어. 아니 지금 좀 심하게 이렇게 물 끓고 안 어울리긴 한다. 근육 갈라지는 게 너무 멋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덕분에 맛있는 그 메뉴들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Q&A를 말씀해주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저희가 일전에 한번 Q&A를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외에 또 다르게 궁금한 점이 생겼다, 나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거는 중복되는 질문이 아니네 혹은 같은 질문인데도 내가 이전 거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아파? 2대 천원. 아, 너무 웃기게 생겼어. 우리 아이 1등을 가리자. 1등을 가리자고? 이거 투표로. 아, 이빨이요. 골드랑 럭키 중에 누가 웃긴가요? 우리만 웃긴 거 아니야? 오늘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또 발 사이즈 큰 것도 웃기거든요? 아무튼 이거 두 개 중에 1등을 가리라니까 누가 웃긴지. 투표 좀 해주세요. 언니 누군데? 발이 왜 이렇게 커? 발 얼굴만 하더라고. 아직 끝났네. 나를 귀여워해줘서 고맙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귀여워서 귀엽다고 하는 거니까. 안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초콜릿을 얇게 층층이 다 쌓아놨지? 식감이 너무 좋다니까. 근데 이거 원래 하얀 색깔 있었던 건데 그럼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게 맛있었는데. 왜 없앴을까? 왜 없앴었나요?
롯데 관계자 여러분, 말대박이 하얀 색깔의 초코 있는 거 왜 없애셨나요?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다시 나오면 제가 하루에 두 개씩 먹을게요. 저도 두 개씩 먹게. 그러면 하루에 네 개씩, 못해도 네 개는 팔려. 그게 진짜예요. 커피도 좋은데 그게 진짜예요.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는 카페인에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말대박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 식감. 얇은 이 초코가 와타삭시키는 이 식감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얀색이 진짜예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투애니원의 그리워해요 틀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요. 안녕. 안녕.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